다음 주 월요일, 1월 16일은 1월달의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미국 증시에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을 합니다. 월요일은 미국 증시 쉽니다. 흑인 해방 운동의 지도자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얕고 넓은 지식인가? 아마 그런 책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일반 상식을, 우리 지식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마틴 루터킹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은 목사였어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986년부터 연방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분이길래 미국의 연방공휴일이 됩니까? 실제 킹 목사의 탄생일은 1월 15일입니다. 미국 의회의 표결에 의해서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됐습니다.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다음 주 월요일 1월 16일입니다. 개인의 탄생일이 전국적으로 휴일이 된 것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이어서 두 번째 일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미국은 1950년,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70년이 더 전이죠? 인종차별이 극심해서 흑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일도 하지 못했고 버스 좌석에 앉지도 못했어요. 당시만 해도 버스 이용자 거의 다가 흑인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데 흑인이 좌석에 앉아도 만약에 백인이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경우 무조건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버스 은행비를 지불을 하고도 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는 백인 버스 운전사들에게 차별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흑백 아주 심했죠. 1955년 12월 5일에 드디어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좌석을 내어주지 않는 한 흑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가 되는 일이 알리바바의 몽고메리 지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마틴 루터 킹 이 목사는 몽고메리 버스 이 보이콧을 지휘를 했어요. 5만 명이 넘는 알리바마의 흑인들이 호응을 해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거나 차가 있는 흑인들은 카풀을 했습니다. 1년간에 걸친 운동 끝에 로자 파크스 이 여자는 풀려나고 흑인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체포되는 것, 이것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까지 얻어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인권운동을 전개했으면서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얻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신 목사예요. 그 결과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I have a dream. 아바의 노래 제목 같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이면서 흑인 해방 운동가예요. 1968년 암살을 당하기까지 비폭력주의에 입각한 공민권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암살당한 해 1968년 4월 4일에 과격파 백인단체 소속 제임스 얼 레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암살당했어요. 근데 이 암살자는 교도소를 세 번이나 복역한 범죄자였습니다. 이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20년 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1967년에 탈옥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그 다음에 총으로 이 목사를 쏜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부터 마틴 루터 킹의 생일 즈음인 1월 21일을 미국의 공휴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부시 대통령이 1992년부터 1월에 세 번째 주 월요일을 아예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휴장입니다. 여기까지.